결혼하신 부부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같이 한국 남자, 한국 여자 결혼해서 대화가 잘 되냐? 한일 커플보다 더 안 된다. 그것도 그래. 뭐 썩 그냥 그래요. 국제 커플인 경우에는 아, 우리가 다르니까 내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서로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겠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사이가 더 좋고 한국은 야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냐? 내가 지금 외국 사람하고 사냐? 네가 알아듣게 설명을 하든지. 내가 지금 외국 사람하고 사냐? 하든지. 이런 경우가? 그래서 저는 모든 한한 커플도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문화 자체가 다르고 그냥 국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배려, 예의. 근데 우린 자꾸 부부가 되어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좀 때로는 무겁거든요. 집에 갔는데 여보 사랑해요? 들켰나? 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의 감정이 80%, 90% 뭉클하게 일어났을 때 정말 무심하게 자기야 내가 사랑하잖아 하고 딱 치고 빠지려고 한다고요. 근데 자꾸 이제 오빠 나 사랑해? 아 사랑하지. 그게 사랑한다는 표정이야. 자기야 나 지금 피곤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피곤해? 내가 피곤해? 결혼 8년 차 2살 차이 연상 연하 부부입니다. 저는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농구 심판과 방과 후 농구 지도일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수입이 저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초에 주변 지인에게 왜 사냐, 여자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혼해라, 이혼해라 같은 막말을 듣곤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때의 말들이 큰 상처로 남아서 부부 사이까지 멀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해주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디 계신지? 어, 바로 앞에. 어, 우리 여기 계시는군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부 사이에 돈 문제가 사실은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농구 지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많진 않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농구에 미쳐 있거든요. 예. 멋지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농구하는 모습 보고 반하셨어요? 아니요. 족발 뜯는 모습 보고 반하셨어요. 뭐 그건 의외는 다른. 반한 포인트는 다 다르니까. 족발에 소주 마시는 거 뭐 소주를 들이붓더라고요. 예상치 못했다. 아, 반대. 죄송하긴 한데 금액 차이가 얼마나 아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 저 어느 정도 그렇죠. 이거 궁금하죠. 아니 세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 세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 많이 났네. 그럴 만한데 제일 났던 것 같아요. 3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 아, 많이 났네. 네. 그럴만했네, 주위에서 그러면. 정확히 한 3.5배? 아니요. 아니, 근데 두 분만 그래도 사실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주변의 말들 듣고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좋은 말도 자꾸 듣다 보면 나빠지고 나쁜 말은 더 그 힘듦에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진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분명히 사랑했고 그걸 다 알면서도 결혼을 했는데 왜 상황이 자꾸 이렇게 나도 마음 자꾸 그렇게 가지? 너무 힘들다. 살려달라.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럼 나도 이렇게는 못 살아?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야 되나? 남편이 되게 밉고 이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정말 내가 혼자 살면 너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분은 어떠세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아 진짜 너무 속상했죠. 진짜 왜 그럴까? 옆에서 믿고 사는 건 난데 왜 자꾸 주변 사람들 말에 저렇게 흔들릴까? 솔직히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안타깝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또 내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일이 더 커져서 진짜 결국에는 아 이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말을 안 하고 그래 알겠어 라고 그냥 계속
그렇게 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 궁금해요. 차이가 멀어졌다고 했잖아요. 뭐 이혼까지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멀어지신 건지. 서로 뭐 남이죠. 대화도 안 하고 리트리버 두 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오로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랬죠. 그랬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한테 강아지한테 얘들한테 애교 많아서 귀여운데. 애교 많아서 귀여운데. 아니 저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아지들한테 나왔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나한테 안 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막 아예 뒤돌아서 스킨십도 없고. 스킨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아예. 네.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은 의리로 살고 있는 건데 예. 살은 잘 잡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많이 붙어 있으세요. 그러기엔 너무 많이 붙어 있으세요 두 분이 지금. 아 이거는 의자 좁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 김창우 선생님께서 이 부부 사이 좀 원만해질 수 있게 네. 좋은 이야기 해주십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할머니 염증이요. 저도 저희 집 사랑이 푸들한테 오빠 왔죠요. 사랑아 오빠 왔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기 하나 제가 그래서 제가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왔죠요 왔죠요. 아침에도 하고 온 건데. 그리고 한국은 개인차가 있지만 자 오늘 배터리 100% 충전하고 집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한 60만 쓰고 40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좋아하거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100%를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바로 충전도 안 돼요. 속도가 되게 더뎌요. 근데 그때 두 마리의 이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특징이 뭐냐. 늘 환영해 주잖아요. 어제도 집에 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환영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가지고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왔는데도 또 환영해줘. 또 이렇게 환영을 할 수가 있나? 사람을? 그러니까 이 환영한다는 거 사람이 그걸 느끼잖아요.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내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나로 환영해 주더라고요. 그럼 남편도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왔죠요. 오빠도 왔죠요. 농구 힘들었죠요. 개 입에다 뽀뽀도 쪼쪼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옆에 있다가 나는 개만도 못한 년이냐? 나도 리트리버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나 몸에 털만 없지 똑같아 쟤네들하고. 나한테도 좀 이렇게 해줘. 나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하네. 내가 진짜 개만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가 정말 화가 나시는 건 사실은 그 돈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돈 말고 다른 것들이 충분히 순환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야,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야, 결혼은 돈이 중요한 요소지만 다른 요소들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런 얘기 다시는 내 앞에서 하지 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대학 시험 보고 떨어지고 전문대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내 미래가 너무 암울하잖아요, 남자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평생 할 어떤 전공을 딱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흔들려요. 그래서 병장이 되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맨날 생각해. 막 깔깔이 있고 막 나가서 어떻게 살까. 맞아, 세상 끝난 사람처럼. 선생님도 혹시 군대에서 여자친구 없으셨어요? 그때 이제 많이 다 많이 다가오신 것 같은데. 아 아니 뭐 옛날 얘기잖아요. 예, 네, 옛날 얘기니까. 네? 옛날 얘기니까. 해병대 때. 아니 그때. 네. 아니 목이 너무 막혀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가요집 있잖아요. 가요집 기타 그려져가지고 거기 뒤에 보면 펜팔란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게 펜팔을 했죠. 군대에 있으면 막 그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대 다니는 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펜팔로.
이제 면회를 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모질인가요? 그렇게 오를 많이 하셔야 되나요? 근데 이제 왔는데 이 친구는 되게 조건이 좋잖아요. 94년이었으니까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교대 다니면 그 교육자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저는 집안도 좀 우리의 집의 학력이 좀 그렇고 나도 그냥 공고 나와서 그냥 이 군대에 와 있고 뭐 나가서 대학 들어갈 자신도 없고 내가 생각해도 참 나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대할 무렵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우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일찍 결혼했으면 좋겠대. 나 임용하면. 그리고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대. 넌 제대하면 뭐 할 거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할 게 없잖아요. 나 이제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이제 그때 미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30년 전에 남자가 미용하면 새끼 남자 새끼가 무슨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막 약간 이런 엄청난 편협한 세상. 그래서 이제 창호가 너 뭐 할 거니? 엄마가 한번 보재. 나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 하려고 하는데 했더니 얘가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 인생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말을 해준 거예요. 창호가 넌 잘할 것 같으니까 해봐. 인정해줘요. 넌 잘할 것 같아. 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도 안 믿는 나를 누군가가 믿어주네. 나도 나를 안 믿는데. 나도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블랙홀처럼 뭐 하나가 잡히지가 않는데. 근데 결국 저는 이제 그 친구랑 결혼 이제 하려고 하다가 더 예쁜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해피엔딩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아니, 또. 내가 그래가지고 아까 문이 막힌 거란 말이에요. 헤어지고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어요. 이제 성악과에 들어가서 근데 성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때 제일 많이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성악 전공했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세요? 맨날. 그게 마치 열등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뭔 자격으로 주댕이를 까세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맞아. 다 왜곡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창호가 해봐. 너 나한테 주댕이 잘 깠잖아.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해서 점점 막 좋은 일도 생겼네요. 근데 코로나가 왔네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단호박을 팔았네요. 근데 그때 또 내가 진짜 위로하다가 호박을 팔아야 되나 내가? 그렇지. 소통 강사인데 호박 팔아. 호박 밀키트 팔게 생겼네.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지? 그런데 또 그 친구 소리가 또 생각이 나는 거죠. 호박 팔아봐. 창호가 호박 팔아봐. 할 수 있어. 넌 잘 팔 거야. 넌 밀키트 잘 팔 거야. 창호가 팔아봐. 그 친구랑 무슨 뭐 남녀의 그런 기억 막 그런 애틋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헤어지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살다가 내가 힘든 날이 또 있잖아요. 내가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앞이 안 보이고. 그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되게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시자고 한 건 누가 오시자고 오셨어요? 아내분이? 제가 오자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남편분은 그러면 기꺼이 같이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 한번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어려우면 안 가도 돼 그랬더니 일의 이해를 같이 봤어요. 아. 그랬더니 그때 아. 갑시다 좋은 말을 듣고 오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자고 하셨습니까? 이게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나 열심히 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줘야 할 것은 뭔가 대단한 솔루션도 아니고 뭐 어떻게 갑자기 제가 막 그 구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뭘 정죄하고 당신이 잘못해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힘든 삶을 잠깐 같이 해약해서 웃고 서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한 시간이라도 같이 이렇게 갖는 거 그리고 너무 진지해가지고요 해결 안 됩니다. 대부분 한번 이런 거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웃고 나면 정신이 좀 돌아오거든요. 공기가 환기되거든요. 그러면 좀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거든요. 부디 그 따뜻한 기운이 더 이렇게 풍겨져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우리가 이 촬영했던 이 시간이 되게 추억으로 기분 좋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발레단하고 같이 공연을 합동으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 나는 발레 공연을 이때까지 내가 가본 적이 있다.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봐 주세요. 나는 두 분, 세 분. 그러면 지금 아내만 손 들고 남편이 손을 안 든 건 어떤 경우?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레는 혼자라는 프랑스 말이 있습니다. 발레는 파킹이란 말도 있고. 발레 파킹. 발레 파킹. 발레 파킹. 쓰레기, 쓰레기. 우리나라 발레는 파킹. 발레 파킹 여기서 왜 해라. 그런 얘기하라고 섭외를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면 돈 조금 2만 원씩 더 준다고. 야 이거 왕씨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지금 10분의 1도 저희가 안 되잖아요. 보통 발레를 보러 간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모르는데 이제 발레를 알고 제 강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학생들이 막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저는 옆에서 보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힘든 티 내지 마. 힘든 티 내지 마. 저는 이제 뭘 코멘트 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분이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표정 밝게 어깨 펴고 들어가. 그러면서 계속 표정 힘든 티 내지 마라. 어깨 펴면서 퇴장해라. 이 몇 개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발레라고 해서 저는 동작을 되게 많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표정을 많이 말씀하시네요. 동작의 완성이 표정이에요. 강사님, 저희가 발레라는 게 엄청 힘들어요. 스포츠도 힘들죠. 몸을 쓰잖아요. 저희도 몸을 써요. 축구도 봐봐요. 계속 뛰어다녀요. 근데 축구 선수들 축구하다가 힘들면 이라고 침을 뱉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가끔 잡힙니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그걸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인간적이라고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힘들다고 우리가 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 막 그렇구나. 페리나가 좀 욕하면 안 어울려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되게 비슷한데요. 이제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자기 몸이 심지어는 뼈가 나갔는데도 모르고 작품을 한 사람도 있어요. 보통 우리의 삶도요. 자기가 정말 치열하게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디스크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필라테스를 받으면서 이게 막 다, 일반인들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남자들 특별히 유연성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제 귀에 화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안 찢어지고 막 이러니까 강사님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어우 근데 그 말이 눈물이 확 날려오는 거예요. 필라테스 하다가 울었어요. 최악의 상황. 이거 웬일이야? 최악의 상황이다. 이거 웬일이야? 어떤 남자가 와서 필라테스 하다가 의상도 온전치 않을 텐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갱년기구나. 아니면 이제 또 남자들은 또 이제 우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왜냐면 남자들은 이렇게 막 울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아우 얼마 힘들었어 이러면 좋은데 울어? 그럼 거기다 대고 어 울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 아니야 씨 울었구만 울었구만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눈물만 많고 드라마나 보고 분리수거하고 와. 최악의 스토리 최악의 스토리 분리수거 남자들이 뭐 막 친한 형 동생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막 죽겠다 아프다 형 죽어 부활해 그리고 부활해 형 뭘 맨날 죽겠다 죽겠다 뭐 그럼 죽든지 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형 그러니까 아파도 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너무 어렵죠 네, 진짜 어렵죠 힘든데 어떻게 힘든 티를 안 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 살면서 점프해야죠. 영업해야죠. 방송해야 돼요. 내일도 또 리부트 녹화거든요. 뒤지겠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두탕, 아 두탕이래. 두탕째예요. 전문요. 네, 저희 다 네. 두탕째라. 오늘 2회차 하고 내일 일요일 남들 다 쉴 때 하나 더 때려야 돼. 하나 더 때려야 돼. 일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야 돼요. 전문 용어로 저희가 네. 말씀드리잖아요. 아 남들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데 토요일 일요일 일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배우자나 가족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우리 이렇게 지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 좋은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맨날 일하러 가고 해준 것도 없고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고 하, 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런 말 들으면 야, 참 나 두탕 뛰었는데 그래, 아유, 참 인생 참 그렇다 정말 분리수거하러 가야 되겠다 분리수거장이 그렇게 해서 아빠들이 다 모여 있군요 패딩 입고 나와가지고 저 저 아저씨 진짜 많아 진짜 많아 분리수거만 가면 안 들어와 내 감정도 분리수거 하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은 발레리나와 발레리노 같다 자기의 삶에 점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거기에 또 어깨는 피고 들어가야 되고 표정은 환희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면 좋고 힘든 티는 내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아 엄마 왔다 엄마 두탕 뛰고 왔어 이렇게 해야 좋아야지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것 같아 엄마가 한 번 말할 때 딱딱 들어 당신도 알았어? 말하고 싶지 않아 내일 한탕 또 때려야 돼 제주살이 5년 했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주도에서 제일 감동 깊은 게 뭐예요? 제가 바이크를 타는데 규모가 있는 바이크들은 여행자들끼리 서로를 볼 때 손을 흔들어줘요. 해안가에 이제 바이크를 혼자 타요. 그럼 이렇게 타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오잖아요. 근데 저 남자가 저쪽에서 60km로 와요. 제가 여기서 60km로 가요. 근데 이 남자가 되게 자연스럽게 저를 보고 이렇게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저도 손을 탁 들고 두 남자가 손을 탁 들면서 60, 60, 120의 순간이 싹 가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쨍 하면서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갱년기네. 갱년기. 갱년기 시대. 눈물이 자주 나셔. 아, 저런 사람들이랑 살면 안 돼요. 너무 상처받아.
네, 너무 놀림 또 온대니까.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강사해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와서 없어지고 애월에 단호박 팔다가 야 비트를 팔아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아 내 인생은 뭐 이렇게 될 만하면 안 되고 될 만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대단히 좋은 아빠도 아니고 대단히 좋은 남편도 아니고 그 모든 생각이 탁 손을 드는데 너도 그러니? 나도 그렇다. 그게 온몸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냥 오토바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나 이렇게 내가 근데 저도 이번에는 구입 못하게 나 너무 자주 우세요. 너무 자주 우시네. 경영기셔. 언제까지 이렇게 울 건가. 근데 한편으로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선생님도 힘들게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여기 길에서 0.2초, 0.5초를 만나네요. 여기까지 힘들게 온 내 삶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어쩌면 받고 싶었나 봐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 우리의 그 지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가 어디에서 시간이 빨리 가는지 잘 몰라요.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이 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는 자꾸 일을 말입니다. 돈 버는 거랑 연관을 시켰나 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얘기하면 야 그거 돈이 되냐 밥이 되냐. 그 모든 걸 다 돈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내가 그 시간에 그 사람 만나려면 어 나 지금 일감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아유 못하지 돈 버는 일해야지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이 다 돈 되는 일로 바꿔놓거든요 특별히 돈을 잘 벌고 일이 많이 들어오고 그럴수록 그럼 외국에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개 일곱 마리 끌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산책을 시키는 건지? 걔가 나를 산책을 시키는 건지? 내가 돈이랑 같이 산책을 하는 건지? 돈이 나를 끌고 댕기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개줄을 끊어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관성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와서 그 개줄을 끊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유를 얻고 빚을 냈네요. 아, 역시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입니다. 인류야. 근데 저는 코로나 전으로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알아요. 제가 뭐 좋아하는지. 아, 나는 뭐 할 때 시간이 빨리 가지? 난 누구를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지? 난 어느 장소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지? 그걸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역할론만으로 100% 살지 말고 자기의 시간의 그 지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삶의 발레리나 발레리노로서 다시 또 힘을 내서 점프를 하고 내 인생 여기까지 잘 왔네.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도 사연이 왔는데 이거는 네.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 잘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무조건 반댈세 남편이에요. 무조건 반댈세? 무섭다. 네.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면 말이 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3일마다 언성이 높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아직도 기싸움에 말만 하면 나는 반댈세 라고 하고요. 말끝마다 그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니 이젠 저 자신이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50년 가까이 저렇게 산 사람에게 뭘 바라나 싶다가도 이대로는 3일마다 화병이 나서 못 살겠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조선시대 영감하고 사는 기분입니다. 이젠 평화롭고 싶어요. 사연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고 우리 전진 씨.
이 질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뭐 무조건 내 얘기에 난 반대일세.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오빠 그건 아니지. 얘기를 하고 싶어. 오빠 그건 아니지 막 이래. 오빠 그건 아니야. 그만해. 그건 아니야. 아우 막 이마통이. 우선 얘기를 다 듣고 아니라, 그러는 거. 그게 아니라 말이야. 아우. 비둘기 밥 주러 가야죠. 안 돼, 난 오빠 비둘기 만나는 것도 반대야. 난 오빠가 비둘기 만나는 것도 반대일세. 싫어, 반대야. 와. 싫어. 황재성 씨는 어때요? 황재성 씨만에게 네? 계속.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얘기를 해야 돼. 아니, 난 대화를 해야 돼. 오케이, 그럼 로션이나 발라줘. 로션이나 발라줘. 어디 계세요? 근데 여기 계신 거죠? 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우리 바로 맞은편에 계셨구나. 주로 남편이 언제 나는 반댈세 이 얘기를 하시나요? 저부터 답변을 아니 이제 아내가 보낸 이게 지금 아내가 보낸 거거든요. 네. 평소의 일상에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인 얘기든 가짜인 얘기든 그랬구나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을 막고 그랬구나 해봐. 따라해봐. 그랬구나. 네 글자면 돼. 근데 저도 지금 무슨 귀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기 전에 스몰 토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라 씨가 이제 이렇게 기침하면 들어오시길래 형님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감기는 아니고 몸에서 좀 열이 나고 열이 좀 나고 기침만 나오는 것뿐이야. 그게 감기예요 형님. 아니야 감기는 아닌 것 같아. 감기는 아닌 것 같아. 말하기 전에 붙이는 어찌보면 뭐 그냥 뭐 여사구 같은 느낌인데 다른 누구한테는 다 그래도 저한테는 좀 네. 그랬구나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내분이 너무 이상한 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싶은 게 뭐 이것저것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비누 수업이나 가죽 공예나 그러니까 불나방 같은 스타일이죠. 불나방 같은 스타일이죠. 의욕적으로 예 불나방은 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지원도 하고 지지도 해줬는데 그게 이제 뭔가 끝이 아니 그거 끝이 안 좋아도 되는데 끝이 안 좋아도 네, 되는데 이제 적정선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온 체력을 다 써버리는 게 저는 겉에서 보기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내분은 지금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세요? 어떠세요? 사실대로 얘기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김창욱 선생님이 그럼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반대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싶은 게 그거 끝이 안 좋아도 되는데 미안해 나의 반론을 좀 하면서 다시 또 설명하는 이 패턴이 3-4일마다 싸움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실보다는 언어의 어떤 그 접근 대화 방식? 방법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딱 뭔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맞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간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 좀 너무 이상하더라. 그러면 남편분이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좀 못됐네. 당신도 힘들었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자기야 그 여자 이상하지 않아? 좀 너도 문제가 많단 말이야 지금. 거기 왜 갔어? 그럼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다 맞는데도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근데 혹시 부모님이 선생님이 뭔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그래 우리 아들 한번 해봐 틀려도 한번 해봐 좀 그러는 분이셨어요? 아니면 야 아버지 말 들어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뭐 그렇게 반대적인 입장이나 그렇게 표명하신 분은 없었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네, 지지해 주셨던 분들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야 뭐 그 사탕 발림해서 뭐해 그게 뭐야 그 사람 살짝 달래주고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고 나는 그거를 막아야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남편분 말이 100% 맞거든요. 남편분 말이 100% 맞거든요. 너무 에너지를 몰두해가지고 안 되니까 속상해하고, 속상해하는 거 보면 남편은 또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남편분은 더 그거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그 어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아내분은 아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어? 근데 이제 부부가 이제 이미 되셔서 아시겠지만 부부는 나이가 먹을수록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걸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싸움이 나기 때문입니다. 톡으로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쿠션으로 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애들이 있어요. 야, 아빠 엄청 힘드셔. 지금 일 많이 하셔서. 아빠 말씀 딱딱 듣고 니네 아버지 심부름도 좀 하고 그래. 이거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애썼어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고 엄마가 막 혼내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걸 봤어요. 남편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엄마. 무조건 엄마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나로 화내면 둘로 화내시는 걸 전 추천해요. 너 이 새끼들아, 엄마 힘든데 엄마 말을 안 들어? 맞다가 꽉! 이렇게 하면서 뭘 보냐면 엄마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그때 엄마가 거기에서 막 기분 좋아서 맞아! 여보! 이 새끼들 조심하래요! 맞아! 대가리 박아! 강패들이야, 강패. 그런 엄마는 헤어지세요. 진짜 힘듭니다. 애들한테도 힘들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 엄마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엄마가 아 여보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들 인생. 뭐 이렇게 되면서 아 내가 결혼은 정말 잘했고 아 내가 내 지지자를 얻었구나. 근데 거기다 대고 아 그거 왜 애들한테 그걸 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 그래? 그럼 나만 미쳤네? 이 집에서 나만 없어지면 돼. 이 집에서 나만 없어지면 된다고. 맞아요. 없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지혜롭게 좀 엄마 편 들어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알거든요. 속으로. 아, 그래도 뭐 고맙네.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가려면 오히려 서로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부가 좋아지려면 각자가 먼저 좋아지는 것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상대의 마음을 알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든 남편이든 고마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인정하는 언어가 있으면 이게 순환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 강력히 추천합니다. 가정과 결혼과 부부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의와 인정과 예쁜 말을 더 추천드려요. 저는 두 남의 모두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자연분만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네. 역시나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남편의 도움 없이 친정의 도움을 받고 키웠고요. 아이들이 낯가리는 시기에 남편 말. 아이가 왜 날 보면 우는겨. 그 말에 저는 아, 모르는 아저씨라 우는겨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큰딸이 34살, 아들이 32살이 되었는데 딸아이가 결혼하여 손녀를 낳고서야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남편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손녀가 예쁘긴 예쁜지 본인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올리고 모임 가면 자랑까지 합니다. 왜 남편은 30년 전에는 이 기쁨을 대체 왜 몰랐을까요? 그러게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결혼하신 지 올해 몇 년 되셨어요? 네, 34년 됐습니다. 탄식인가요? 섞인.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거는 그거 무슨 전화였습니까, 아버님?
아니 도대체 원래 그래, 아니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편 사무실이 건축 설계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 있고 산부인과가 쪼르르 가면 여기서 몇 발자국이에요. 옛날에 그 삐삐 시절이다 보니까는 네, 오면은, 예. 사무실에서 뭐 건축사님 전화 받으러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금방 갔다 온다 그랬는데 설명해 주다 보니까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일 때문에 또 그런 건 아, 네, 물론 그렇겠지만 저는 자연분말 하면서 기절을 했어요. 너무 힘들게 났어요. 둘째도 역시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또 전화를 받으러 또 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또 전화했습니까? 아니 다 같은 사람이 전화한 거면 그 사람 혼꾼형을 내야 합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 진짜 절묘하다. 같이 둘 다 전화야. 예, 네, 근데 남편 하는 얘기가 전화 받으면서 간 사이에 나느냐 라는 네.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남자들은 뭐 내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면은 주변에 형들이 이제 막 뚜쟁이 형들이 와요. 야 옆에 무조건 있어야 돼. 너 그거 없으면 와이프가 평생 널 저주할 거야. 너 그거 평생 갈구면 너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널 갈굴 거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도 그런 이유가 있었으니까 형님한테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네. 처갓집 거의 식구들이 이제 그 골반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골반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저 골반 아니 골반이 좋은 거랑 전화 안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 그러니까 초대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뭐 5분 사이에 갔다 오면은 벌써 저기 순산을 해서 아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봤습니다. 아 끝이에요 사장님. 어릴 때 보면은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행운하고요. 네. 다른 분들은 진통해서 낫기도 힘드는데 아 집사람 복이 있구나. 그래도 건강한 아이를 순산해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아 지나고 오면은 그래도 건강한 골반을 가진 사람 만나서 아 그거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골반 선생님이세요? 뭐 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좋은 얘기예요. 아니 건강한 골반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성 입장에서 정말 화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 내가 화나는데 내가 섭섭하다는데 왜 자꾸 골반을 얘기를 해? 아니 빨리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야 내가 미안해. 당신이 그때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화가 났겠어. 맞아요. 아니 이거 말을 해주면 나 풀리는데. 아 이거 말을 해주면 나 풀리는데 거기서 골반 건강하다는 얘기를 계속. 뭐야 이게 도대체? 골반 전도사님. 근데 저는 거기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봐보세요. 요즘처럼 우리 전진 씨 부부처럼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걸 볼 때 아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다 이러는 세월이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너 잘하고 왔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아내한테 좀 잘해줄 것 같으면 주변에 있어요. 채채채채채 마누라한테 빌빌빌빌빌 채채채 뭐가 되려고 채 집에 일 생기면 뽀로록 달려가가지고 마누라한테 잘하는 것 치고 저 사업 잘하는 놈이 없어? 그리고 남자가 아내한테 잘해주면 팔불출이라는 나쁜 언어의 프레임 안에서 살았는데요. 야만의 시대였지. 와이프가 애 낳는데 전화 그게 뭔 애는 어차피 나게 돼 있어 그냥.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잘하려고 하는 게 더 되겠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미안해. 또 아내는 그걸 30년 기억해. 그 잊어먹을 만 한데도. 그러니까 남편은 또 골반을 계속 얘기하게 될 거. 아이야. 근데 아이들 키울 당시에 남편이 뭐 자녀들한테 무관심했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말 초닥부듯이 거의 내가 어디서 나온 것처럼. 네.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빠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울어주는 시기가 있고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를 했는데. 아 그럴 때 거의 술에 쩔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핸드폰에도 전화가 오면 술고래를 갖다 그렇게 저장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어쩌다 오면은 아이들이 또 낯을 가리고 계속 잘 못 보니까 또 우리 딸이 많이 서운했죠. 많이 서운하고 아빠는 왜 나를 안 사랑하냐고 이랬는데 근데 손주는 다르다고요? 손주는 세상에 놀랐어요. 좀 세민하더라고요. 자기 자식 키울 때는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손자 딸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운할 수 있지. 자기 프로필에도 손녀만
아. 네, 그 정도로. 거의 저희 네. 때 그 기성세대들이 거의 이제 그 가부장적인 것을 많이 영향을 네. 받아서. 맞아요. 그리고 둘 다 또 장인 어른이시나 아버님이 또 일찍 작고하셔가지고 이제 육남의 또 장남이기 때문에 또 동생들 또 건사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까지 또 건사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 수가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고 네.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아이들이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뒤늦게 예, 눈에 이제 눈에 들어와도 아깝지 않은 우리 이제 손녀딸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나이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늦췄는데 다른 분들도 한 20대 쪽에서 한번 깨우쳤으면은 아버님 20대 깨우치기는 좀 너무 아버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5살입니다. 네네. 그럼 자 보세요. 아내분 입장에선 당연히 아 애를 둘이나 낳을 때 애가 커갈 때 뭘 당신이 그렇게 했냐. 그렇지만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미 자식이 다섯 명이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내 동생 다섯이 자식이지 얘는 아, 동생이 아니잖아요. 맞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큰아들 네가 이제 아버지다. 그러면 15살짜리 애가 갑자기 아버지가 돼버렸네요. 나도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인데 내 나이 15에 아버지가 돼버렸다고요. 지금 15 애들이 뭘 압니까? 근데 나는 책임감이 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뭘 해야 돈을 벌지? 내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을 건사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안 듣지? 거기에 엄마까지 있어. 엄마도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도 큰아들이 건사해야 할 또 다른 자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불쌍한 우리 엄마. 근데 거기다가 애 둘이 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주다 보니까 여기를 당연히 못 주는 거죠. 그리고 30년, 40년 가까이 사셨네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내 아이였던 다섯 명의 형제도 다 컸네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그 숙제들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손자, 손녀가 되신 것 같아요. 아, 시간이 지났고. 네, 그러니까 카톡 사진에도 넣고. 그때 안 보려고 해서 안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아했고 내 몸에 힘도 있었고 그리고 해야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내 컨디션에 상관없이 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 녹화를 저희가 3시간 했어요. 보통 이 후 녹화를 2시간 반에서 3시간 해요. 그럼 작가님들이 중간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 힘드시죠? 3시간 하고 또 3시간 또 하려고 하면 힘드시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순간 생각해요. 여기서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나 못되겠다 3시간! 못돼!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 나 못되겠다 이거 에이 나 이거 3시간 나 주댕이 못 가 귀여워 귀여워 이 TVN 이 새끼들 연속으로 두 편 녹화시키고 나쁜 새끼들 PD 뒤져라 이러면 이럴 수 없잖아요. 아 속에 있는 말 다 나와버렸네. 아니 누가 그렇게 해요. 난 힘들지 않아. 뭐 아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가 힘들어. 일 줄 때 고맙게 해야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밝은 척을 하든 센 척을 하든 아무 문제 없는 척을 하든 내 슬픈 감정을 마주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마음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사는 게 또 힘드니까 그게 1순위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네가 그랬겠구나. 아, 근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알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죠. 너무 좋아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걸 30년이 지나서 이제야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 좀 젊은 세대들은 그게 일찍 보였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마무리. 네. 아, 깔끔하죠. 아, 아버님.